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트레킹하러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청사포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청사포에서 출발하여 물텐로드, 그린레인웨이, 청사포 몽돌해변, 청사포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5.9km, 난이도는 하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얼마 전에 개통한 그린레인 웨이 구간을 경유하는 코스로서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부산 청사포와 밑보로 트레킹 여행 왔어요. 청사포에 주차하고 트레킹 시작합니다.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해돋이가 아름다운 청사포 해변입니다. 청사포 항에서 등대로 가봅니다. 달맞이 고개 밑으로 느림보 스카이 캡슐이 지나가네요. 해변열차 정류장인 청사포 정류장입니다. 얼마 전에 완전 개통한 미포와 송정 간의 그린레일 웨이 구간입니다. 저는 문텐로드로 가기 위해 도로 따라 직진합니다. 멀리 오륙도가 보이네요. 청사포 마을이 역사가 있는 마을이네요. 갈매길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문텐로드, 갈매길, 해파랑길이 같은 길을 사용하네요.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트레일 코스입니다. 문텐로드는 달맞이 고개 밑의 길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전망대에서 오륙도가 전망되네요. 스카이캡슐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해변 열차도 지나가네요. 센 로드에서 나오면 전망대에서 해운대가 조망됩니다. 이 전망대가 달맞이국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해운대와 부산 앞바다가 참 멋지네요. 그린레일웨이로 내려갑니다. 곰솔 군락지가 있군요. 그린레일웨이로 들어섰습니다. 닫힌 철문은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운대 랜드마크인 LCT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요금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저는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그린레인 웨이로 트레킹합니다. 바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트레킹합니다.
달맞이째 터널을 멋지게 꾸몄네요. 파도 소리와 함께하는 산책, 힐링이 저절로 됩니다. 36년 만에 개방된 청사포 해변으로 내려가 봅니다. 멀리 청사포 등대가 보이는군요. 청사포 몽돌 해변으로 내려가 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돌탑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해변이 36년 만에 개방되었더니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코스일까요? 아주 탐스럽습니다. 청사포 마을 벽화가 예쁘네요. 청사포로 원점 회귀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목소리)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